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카드 유용 의혹을 계속 폭로하고 있는 공무원, 칠곡 공무원이었던 A 씨가 이번에는 샌드위치 깡이라는 것을 또 폭로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공간 행사용으로 샌드위치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샌드위치를 10인분에서 또 30인분씩 대량으로 구입해가지고 그걸 법인이나 법인 카드로 결제해서 나중에 이걸 다시 집으로 그러니까 공간이 아닌 이 내수동에 있는 김혜경씨가 살고 있는 자택 집으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개인카드로 구입했다가 나중에는 법인카드로 바꿔치기 하는 수법도 여기에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자, 이 제보자 A씨는 성남 순회동까지 배달을 하면 배소연씨 오곡 공무원 배소연씨가 받아가서 이재명 후보의 자택으로까지 들고 갔다는 겁니다 자, 이 A씨는 이재명 후보가 샌드위치를 좋아해어 아침마다 갖다 줬다는 건데, 자, 이재명 측은 확인해 보겠다. 자, 지금 뭐감사의 의뢰하기로 했으니까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 샌드위치는 도청 법인카드나 비서실 직원의 개인카드로 결제가 됐고, 집으로 배달된 샌드위치를 부인 김혜경 씨가 이재명 후보의 아침 식사로 제공했다는 의혹입니다. 자, 이거 뭐큰 것도 아닌데, 이것까지 도청에서 법인카드 가지고 사용했고, 그리고 또 집으로 가져갔다 하는 것도 정말 치사해 보입니다. 자, 뉴이데일리 취지를 종합해 보면 경기도청의 별정직 7급으로 근무했던 제보자 A 씨는 자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기에 경기도청 5급 사무관이었던 배소연 씨의 지시로 샌드위치를 구입해서 매번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 순회동 자택으로 배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이재명 후보가 지사직을 그만둔 그만둔 지난해 10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지사 공간에 오찬, 만찬 등 각종 행사 때 필요한 음식 등 물품을 법인카드로 구입하면서 샌드위치와 과일을 종류별로 대량으로 구입해서 이를 이재명 지사 후보 집으로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한분에 적게는 10인분, 많게는 30인분 정도가 이재명 후보 집으로 배달됐다고 합니다. A 씨가 샌드위치를 포장해서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 순회동 자택 인근 육교 밑 또는 다수의 장소로 이동하면은 이배배 배 씨가 일을 받아가지고 이재명 지사의 집으로 직접 배달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A 씨가 다 하고 배 씨가 이재명 후보에게 생생 내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자 법인카드 사용이 여의치 않는 시간일 때 경우에는 배 씨나 A 씨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에 나중에 이를 취소하고 다시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하는 이런 바 카드깡 수법도 동원됐다고 합니다. 자, A 씨는 주변에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로 있는 동안에 내내 이런 일을 해왔다고 밝혔고, 자, 이재명 후보가 샌드위치를 좋아해서 아침마다 순회로집앞 등으로 샌드위치를 갖다 줬다고 말합니다. 자, 남형이 민주당 선대비 대변인은 이런 의혹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좀더 확인해 봐야 하겠다. 자, 후보가 감사 청구를 했으니까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말씀드려야 할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이재명 후보의 공간은 따로 있고, 어, 그리고 이 집은, 어, 순회동, 순회동에 있는데, 이제 공간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서, 자, 샌드위치나 과일,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10인분, 30인분을 주문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있는 순회동 아파트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제할 때도 어, 법인 카드로 했거나 아니면 개인 카드로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법인 카드로 바꿔서 결제했다는 를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거야말로, 어, 개인이 먹는 것 같으면, 그야말로 이 개인이 먹는 것 같으면은 뭐 아침 식사나 이런 것 같으면은 본인들이 사서 먹을 수 있는데 그걸 굳이 10인분에서 30분까지 한꺼번에 많이 사가지고 가, 가져갔다. 자, 이게 아주, 어, 참 치사해 보입니다. 이남양주 시장이 과거에 이재명 후보와 갈등 관계, 뭐 하천 이 정비를 누가 먼저 했나 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 관계를 빚다가, 갈등 관계를 빚다가, 자, 이재명 지사가 남양주 시에 여러 가지 이 감사를 청구했어 무려 11번이나 감사를 했는데, 그 중에, 자, 2만 5천원짜리 이 커피 이 상품권, 이걸 코로나 시대 그, 코로나 점검하는데 공무원들이 고생을 한다고 해서 남양주 시장이 자 팀장 등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2 0여장을 돌렸다는 겁니다. 자, 이게 공금 유용이다. 공금 유용이다. 자, 2 5천원짜리 20장이면 자, 이게 어, 한 50만 원 정도 됩니다. 50만 원을 공금 이용했다고 해서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하면, 자 이렇게 샌드위치와 과일 등을 한꺼번에 10인분, 30인분을 구입해가지고 그거를 자기 집으로 가져갔다면, 또 그것도 자, 처음에는 개인 카드로 썼다가 나중에 취소하고 법인 카드로 다시 사가지고 갔다면, 이거야말로 중징계를 받아야 할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건과 관련해서 KBS, A씨는 KBS 등 언론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때인 지난해 4월달에 배씨의 지시를 받아서 개인카드로 소고기를 구입해서 이재명 후보 자택에 전달했고 다음 날 결제를 취소한 뒤에 경기도청 비서실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폭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소고기 외에도 김혜경씨가 복용할 약을 대리... 대리 처방 받아서 전달하거나 또는 이재명 후보 부부의 장남 장남 이동호 씨의 병원 퇴원 수속을 대신 밟아 줬다고 합니다. 그때 퇴원 수속을 밟을 때 들어갔던 병원비가 257만 원이었다고 하는데 거기 257만 원이 적혀 있는 카드를 찍은 영상을 보니까 그 영상도 이재명 지사의 법인 카드였습니다. 법인 카드. 그러니까 경기도 로고가 적혀 있는 법인 카드로 아들의 취업비까지 계산을 했다 하는 겁니다. 자그 외에도 어, 이 김혜경 씨가 앉아 있는 차에 그 앞으로 지나갔다는 이유로 어, 이배 씨가 충성심이 부족, 부족하다 했거나 또는 의전의 의자도 모른다 그 하면서 지금 A 씨를 질책하는 이른바 갑질 정황도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이 김혜경 씨는 2일 국민 여러분께 심리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사과를 했고 배 씨도 같은 날에 사과문을 내고 자 이재명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다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 약도 본인이 먹으려고 그약 호르몬제를 처방받았다 하는 건데 이 호르몬제라고 하는 것은 젊은 여성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갱년기에 있는 여성들이 먹는 건데. 그런데, 자, 이 가임기에 있는 여성이 이거 먹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약을 사가지고 왜 본인 집으로 가지 않고, 자, 이 순회동, 순회동, 거기로 가져갔는가. 그러니까 이 순회동은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있는 곳인데, 거기 전달을 하고 사진 찍어가서 보냈다고 이렇게 보고까지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뭐 그거는 어 본인이 이뭐 임신을 실패해가지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을 처방 받아가지고 먹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도 그러면서 도지사 재임 시절 자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있었는지를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해서 진상을 밝혀주기 바란다. 아, 그러면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에 규정에 따라서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는 그러면서 이 직원이 부적절 행동에 대해서, 어, 뭐, 어,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부인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게 관리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뭐 사과한다, 이렇게 밝혔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 이 법인 카드로 커피 상품권 2만 5천 원짜리를 직원들에게 나눠줬다고 해서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하면, 자, 본인과 가족들이 쓴, 본인과 가족들이 사용한 법인카드의 유용 문제. 자, 이재명 후보는 너무나 자기에게는 관대하다 하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